요즘에는 몇 년 전부터 이 키퍼를 들고 노래하는 가수 보기 힘드시죠? 안타까워요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기타를 메고 노래를 해버릇해서 흔히 말한 통기타 가수라고 하잖아요. 그다음부터 이 기타를 내려놓으면 가사를 기억나요. 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이 기타를 들고 노래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 몇 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. 제가 6, 7년 전에 이 무대에 한 번 또 왔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. 이런 가을날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물론 신나는 트로트도 좋고 댄스도 좋지만 7080 노래도 괜찮겠죠? 아니 지금 오늘 분위기가 되게 고급죠. 뭐 그렇다고 트로트가 뭐 천박하다는 게 아니고 일단 고급죠. 고급진 건 재즈 아니면 포크송이야. 그죠? 아닌가? 이쁜 언니 왜 그래? 이렇게 박수 크게 주셔야지. 나 그대 드릴 말인 오늘 밤은 말인데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며 질 것 같은 이내 사랑 나 그대에게 드릴 말이 오늘 밤 문득 드릴 말인데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질 것 같은 이내 사랑 드리리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다칠 것 같은 이내 사랑 여러분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
것 같은 이내 사랑을 나 그대의 모르니 질 것 같은 님의 사랑을 나에게 모두 줄 거야 다칠 것 같은 사랑을